이거는 상당히 그래도 오늘 전시된 것 중에서 네네. 가장 그 뭐랄까 진짜 상용화 될 것 같은 아, 그런가요? 예, 그런 느낌을 주는 디자인과 뭐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 보이는데 예,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저희는 그 하이스트의 그 구민 시스템 연구실이고요. 네. 땅에서 주행도 할 수 있고 예, 예. 하늘로 비행도 할 수 있는 컨셉으로 플라잉카 플랫폼을 예, 예. 도내 과제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고요. 아. 그래서 이제 도내에서 지금 사진이 있지만 예, 예. 도내에서 한 고도 3m 정도까지 제어를 예, 예. 해봤고 예. 전후 좌우로 비행 제어가 되는지 저거 유튜브에 올라와 있던 거 아닌가? 네, 아마 유튜브에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 인턴 학생이 처음에 제작했던 거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아, 이 메인 기체 자체는 네. 저희 그 지금은 졸업하긴 했는데 네. 예전에 석사 과정을 제작을 했고요. 예예예. 예, 예. 저게 그 파울 씌우기 전에 모습. 예예예. 예. 저 상태로 이제 도내에서 비행하는 걸 테스트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씌우기 전에. 네네. 예예 예, 맞아요. 아. 그래서 지금 그 위에다가 이걸 이제 씌우는 것까지 다 됐네. 네네. 네, 이걸 날려보긴 했어요? 네네, 실제로 비행까지는 했는데. 그것도 유튜브 올라와 있어요? 네, 아마. 네, 아, 아니요, 내가 확인해 볼게요. 예, 네, 그건 내가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럼 이제 사람이 타서 테스트는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아직 실제로 타보지 않았어요. 예, 예. 왜냐하면 항공법 등 관련 법규가 복잡하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나요? 사람, 네, 오염만. 일단 드론 타는 네. 것 자체부터가 네. 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복잡한 예, 예. 실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전기로 구동이 되는 건가요? 네, 네. 전부 다 배터리 기반으로. 배터리? 상당히 네네. 배터리 용량이 이게 출력이 세서 네네. 많은 전력을 끌어와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행 부분 따로, 비행 부분 따로 이렇게 배터리 전력을 나눠서. 아, 이게 지금 자동차 바퀴 같은 걸 다 달아놨구나. 네. 그래서 바퀴 같은 경우는 네. 다 이렇게 보양이 되는. 예예. 아 그러면 이거 저기 뭐야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 것 같지 않은데? 저희가 저때 테스트 해봤을 때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아. 예. 저기 호번가 저쪽에서 카이스트하고 국방과학 연구원하고 네네. 하는 것도 있던데. 네네. 그건 이제 오토바이. 네. 그리고처럼 하는 거고. 네. 저희 다른 연구실에서 잘 모르겠지만 네. 거기는 좀 더 드론 쪽에 포커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약간 자율주행이나 모바일로 네. 하는 연구실이어서 네. 그 자율 주행을 위한 그 자동차 쪽에 바퀴 네. 같은 것도 네. 아 그렇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갈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그 모터 같은 경우는 다 기성품이죠? 네네 네. 저희가 네. 태양이랑 네. 기체 같은 걸 먼저 다 제작하고 네. 무게 같은 걸 고려해서 네. 그 무게에 맞는 그 추력을 갖는 거예요. 네. 모터랑 네. 네. 저 가운데 운전석 앞에 네. 저 동그란 센서는 뭐예요? 아 저거는 그 벨로다인 라이다라고 하는 네. 3D 센서인데요. 그래서 네. 3D로 그 주변의 그 거리를 센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저거 가지고 이제 3D 맵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예. 또 주변에 있는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연구실에 들어가서 뭐 연구하고 조립하고 하려면 연구 공간이 굉장히 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예. 그래서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아, 물론 이거는 아무래도 야외에서 밖에 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거를 이렇게 날릴 네. 수 있는 실험실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 요 옆에 있는 이 이륜차는 뭐예요? 이거는 그 킥보드인데요. 킥보드에 네. 기존 그 기성품 킥보드에다가 저희가 네. 이런 액추에이터 같은 걸 달아서 PC랑 아. 그래서 자율주행이 되게 구성을 했는데 네. 왜냐면 저희가 네. 요즘에 그 킥보드가 막 방수인도 그런 게 되게 그렇죠. 이슈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킥보드가 다 사용되고 방수되어 있을 때 이렇게 네. 자율주행으로 어떤 알아서 찾아간다? 찾아가는 컨셉으로 개발하고자
아, 지금은 트럭이 와가지고 다 실어 가는데. 그쵸, 네. 아, 자율주행 개념으로 알아서 찾아간다. 아, 최근에 느낀 건데, 눈이 오고 나서는 다 버려져 있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다 쓰러져 있고. 예, 예. 그래서, 야,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저쪽에 있는 저 드론은 뭐예요? 저 드론은 저희가 네. 그, 최근에 미국에서 알파 서피 챌린지라고 해서 네. 동굴과 같은 어떤 험지 환경에서 이렇게 비행을 하거나 탐사를 해야 되는 대회가 있어요. 저희는 네네. 드론 쪽으로 참여를 해서 네. 저렇게 뭐 라이트도 다하고 네. 카메라도 저희 세계 측면을 봤는데 이미지랑 그 스피 배프까지 뽑을 수 있는 카메라 가운데 있는 것도 라이더 동굴 안에 그 네. 동굴 안에 그 맵을 조립해서 컨테스트에 그 나갔는데 네. 뭐 좋은 성과가 있었어요? 아 저희가 순위하는 아, 예. 워낙 잘하는 해외 팀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뭐 우린 저력이 있으니까 금방 순위 안에 들 것 같은데. 아, 네. 아. 지금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이요? 네, 박사 과정. 몇 년 차세요? 저는 1년 차. 아, 그렇구나. 네. 이제 막 흥미를 느끼고 하실 때네. 네, 맞습니다. 아, 저는 네. 이걸 개발하진 않았지만 저는 네. 자율주행 쪽을 아, 연구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네.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네, 저는 10년 네. 내에는 오지 않을 10년 내에? 네. 관련 법이 빨리빨리 쫓아와야 될 텐데. 예,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아, 네. 예, 예. 안에서 좀 찍어봐야겠죠.